손해보험사들의 3분기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소형사는 물론이고 대형사도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. 자동차 보험과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구조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. 고현정 기자입니다.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지난 3분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삼성화재, DB손보, 현대해상 등 9개 손보사의 3분기 당기 순이익은 총 5,02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.8% 줄었습니다. 특히 한화손보의 3분기 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의 1/4분의 1 수준인 14억 원으로 축소됐고, 흥국화재는 1년 전에 절반 수준인 91억 원에 그쳤습니다. 작년 3분기 209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던 롯데손보 역시 이번 3분기에는 5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중소형 손보사들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집니다. 삼성화재는 작년 3분기보다 당기 순이익이 32.6% 줄었고, DB손보와 현대해상도 각각 마이너스 19.2%, 마이너스 28.3%를 기록하는 등 대형 손보사 역시 부진한 상황입니다. 전체 손보사 가운데 유일하게 실적이 개선된 메리츠화재 역시 채권 매각 이익 등으로 투자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반면 보험 영업에서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실손 의료보험 등 장기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증가가 꼽힙니다. 중계 거의 역대급으로 높은 것 같은데 제조 원가가 올라갔는데 판매가는 그대로 뒀으니까 당연히 손해를 보는 거고요. 실손도 허가를 많이 해준 대신 더 많이 신청을 했으니까 풍선 효과처럼. 보험업계는 또 일부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을 무분별하게 늘리고 있다며 비급여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한편 지난 9월 전체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 역시 90%를 웃돌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.